문제는요, 명태균 게이트를 방어를 하려면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탄핵이나 김건희 특검 같은 것을 통과를 안 시켜주는 게 1차 방어선이거든요. 뭐 1차 방어선이 있어도 국민이 그냥 떨어버릴 수도 있는데 네. 근데 1차 방어선에서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데 여기 이런 게 있어.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만났을 때는 입장이 바뀐 거거든요. 그렇죠. 갑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는 을이 갑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방어가 안 됩니다. 동훈이를 어르고 달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모욕주기를 한 사건인데 자 어제 그 회동에 대해서 조중동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80분 만난 윤한 이번에도 빈손. 빈머리도 서러운데 빈손까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이번에도 빈손. 중앙일보 대통령의 현실 인식 이 정도로 민심과 동떨어져 있나?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얌전하게 썼지만 야 이 돌대가리 새끼야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똑바로 해라. 동아일보 운 좋게 브리핑해달라 당부. 그러니까 윤석열이 좋게 브리핑해달라 당부했지만 한동훈 곧장 집으로. 이 말이지? 나 겁나 빡쳤어 이거죠. 어. 그러니까 지금 어제 골 때렸던 거예요. 나오는 이야기 들어보면 일단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약 24분 동안 밖에서 그것도 서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거기서 저 지금 그 면담 주요 발언 이런 게 있는데 저거는 여러분 다 믿지는 마시고요. 뭐냐면 핵심은 이런 거예요. 한동훈이가 뭘 요구는 하긴 했대. 그런데 네. 아무 문제 없다. 가. 무장. 뭐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저 빨간색 그 파일에 이제 뭐 요구사항을 담아갔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정말 빈손으로 나왔고 네. 정진석과 일단 한동훈을 나란히 앉힌 것 자체가 너는 내 미치야라는 여전히 부하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당 대표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청와대에서 많은 사람들 접견하거나 할 때 이제 옆에 배석도 해보고 했는데요. 난 이런 식의 접견은 처음 봅니다. 아무리 차담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은 이렇게 식탁보 같은 거라도 하고 보통은 저런 아, 경우는 그러네. 원탁이라도 합니다. 원탁. 이게 뭡니까? 이거 새날 책상보다도 안 좋잖아요. 저기 있잖아요. 저게 네. 그 과일이 좀 놓였었고요. 네. 저 까만 건 콜라입니다. 콜라고요. 네. 콜라도 안 드시는 분을 위해서 물이 좀 놓여 있는 것 같고 네. 요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냥 홀대인 데다가 정체모를 놈이 왔다 갔다 해. 저기 사진 보이잖아 지금. 누구야 쟤는 또. 그냥 경호원 뭐 이런 개념이겠지만 네. 아니 뭘 여기서 무슨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보도가 있는데 그걸 다 취합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한동훈 쪽에서는 원탁을 요구했다. 그런데 지금 저 야 저게 파인글라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대통령실 근처에 저게 미군들이 사용하던 곳인데 일부러 가장 주려고 가장 허름한 곳 허름한 곳에 네. 오라고 했다는 뭐 네.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지금 뭐 제가 여기서 먼 사진이니까 잘 안 보이지만 그냥 유리컵이잖아요 보통은 대통령실에서 접견은요 모든 차는 대통령실 로고가 크게 박힌 자기 차, 자기 컵을 준다, 자기. 도자기로 만든 고급 도자기. 이게 뭡니까, 이거? 무슨 맥도날드 왔어? 지난번에도 그냥 생수통 가지고 뭐 이렇게 만남을 하지 않았습니까? 4시 30분이 약속이었는데 늦게 오고 그다음에 나 6시에 약속 있어 라고 해놓고 추경호를 불렀죠. 진짜 지금 짱 먹는 것 같아. 아니, 이렇게 사람이 자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면 저거는 지금 윤석열이는 검찰에 있을 때 네. 위계질서를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네. 정상적이라면 한동훈 사퇴가 맞습니다. 아, 이건 모욕입니다. 아, 진짜. 네. 사퇴가 맞고요. 자 한동훈이 3대 요구했다는 건 다 믿지는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한동훈 띄우기가 될 수 있어요. 한동훈은 할 말 다 했다 그러는데 한동훈 눈이 실제로 이야기 안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막 이게 왜냐하면 회동이 있는데 왜 비서실장을 대동을 하냐면 원래는 네. 서로 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양쪽 비서실장 한동훈 비서실장도 갔어야 돼요. 그 원주 출신 박정환과 그래가지고 서로 나왔던 메시지를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렇어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대충 그냥 별 문제 없어 그냥 가
너 나가가지고 브리핑이나 좀 잘해줘. 이 분위기였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이가 브리핑 안 하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한동훈의 배석하지 못한 비서실장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우리 할 말 다 했어요. 우리 대표 그냥 기분 나빠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나온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친윤계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금 반응이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줘 봅시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 민주당 같은 발언. 강순규 의원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린 검찰인가. 권성동 의원 독대 앞두고 공개 압박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나. 김재원 최고위원 당내 갈등 넘어 보수 진영 분열 초래.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는 그 당대표지만요. 실권이 하나도 없는 어떤 것도 못하잖아요. 이것도 사실 이미지 조작쇼거든요. 나는 대통령한테 할 말 다 했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죠. 실제로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이러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 떨어져요. 국민의힘 지지층 상당수는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이기고 뭔가 제대로 된 국정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아 잠깐 네가 뭐 이런 느낌으로 아니 그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 테이블 사진 네. 저거를 언론에 공개하는 저게 있잖아요. 모든 의전의 예절이 다 떨어집니다. 저 사진은요. 저거 하나 때문에 네. 지금 이 각도에 찍은 거랑 바로 앞에서 찍은 각도에 찍은 거랑 있잖아요. 표정과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네. 저건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한동훈을 이기고 있어. 포즈도 그렇고. 아니 저거를 어떻게 대통령실이 저거를 공식 사진으로 냅니까? 일단 윤석열 표정이 너무 험악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정말 할 말을 다 했는지 의문이고요. 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고 특별감찰관 정도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거 뭐 반헌법적이라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따져 물었어야죠.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게 할 말을 다 한 게 맞습니까? 네. 한동훈 중요한 건 사진이 한동훈 정면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저 사진에 대한 패러디는 있다가 재밌는 짤에서 겁나 많아요. 이제 문제 오늘 이거 있었어. 핵심이 이겁니다. 집사람이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 이미 대외활동 자제 중이야. 네가 한 말 아무 의미 없어. 어제 한동훈이가 그 패드를 입고 간 게 확실해요. 어제 저거 그 사진 보면은 한동훈이가 지금 안에 그저 가슴 아, 뭐 이런 거를 아이템.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왜 근데 저것만 보일까? 어쨌든 간에 우리 집사람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 이미 대외활동 자제 중인데 뭔 자제하라고 하냐. 이런 이야기가 오늘 나옴으로써 저는 사실은 윤석열이가 전혀 한동훈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이 1도 없다. 그렇죠. 저는 저 뒤 이면에는 오늘 저게 작정하고 온 것 같아요. 윤석열이 한동훈 개무시하려고. 근데 초반에는 본인들이 명태균 사건 등이 일어나서 독대를 먼저 요청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요. 그런데 저렇게 대답을 하는 거는 대우를 하는 거는 저 뒤에 김건희가 있다. 저는 보입니다. 김건희가 오빠 오늘 가서 한동훈 개망신 주고 와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정답. 네. 한동훈 입장에서는 아니 김건희 입장에서는 비대위원장 시켜놓으니까 자기 정치하고 언플 열심히 하고 지금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친윤계 입장에서는 한동훈 언플에 좀 막을 뛴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아 그냥 조용히 해서 뭔가 건의할 수도 있는데 온갖 언론에 자기 언플을 다 해야 되니까 한동훈은 개혁적인 놈 윤석열은 그렇지 않은 놈 이런 이미지 때문에 기분 나빠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기분 나쁜 거는 김건희란 말이에요. 비대위원장 할 때부터 네. 선대위원장 할 때까지 뭐 김건희 입장에선 이 새끼 출세시켜줬던 이게 지금 기어 올라오고 있네. 이게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을 통해 시키는 거죠. 그렇죠. 카톡도 읽씹하고 그리고 김건희가 자제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게 그 산책할 때 여러 비서관들이 동행을 했잖아요. 거기에 칠상 씨, 김건희 칠상 씨 중에 한 명인 의전 비서관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네들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 들을 생각 없어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언론들의 보도가 막 오늘 쏟아지고 있던데 누구누구 뭐 저희 칠간신 뭐 배제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하고 제가 봤을 때 안 한 것 같습니다.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과장돼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름까지 막 리스트가 쭉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저는 못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쭉정이 불통회담 면담 쭉정이의 최악의 빈 쭉정이의 불통 면담. 저 보도한 게 조선입니다. 조선이네요. 아까 초반에 보여드린 것처럼 조중동 일제 비판 모드로. 그러니까 네.
한동훈에 줄을 설지언정 윤석열한테는 줄 서지 않겠다라는 그림이 보이는 게 윤석열이 그래 나 바꿀게 우리 그 여권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꿀게 이런 메시지를 낸 게 아니라 가! 가 이 새끼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콜라 한잔 먹고 가 이 새끼야! 이거잖아요 지금 뭐 말도 안 되지라 하고 있어 지금 근데 우리 마누라가 저 얼마나 자제 중인데 새끼야 뭘 새끼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끼란 표현은 검사들이 쓰는 전문 용어예요. 야, 그 새끼 불었냐? 이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어저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민의힘은 추경호를 중심으로 윤석열이가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추경호는 윤석열의 무인기 같은 거예요. 조정을 막 하고 있는 거야. 사선 이상 중진 소집. 요남 만남 이후 운영을 논의 한동훈이 날 잡아놓고 들어가니까 추경호는 중진들 모집해가지고 그 다음에 원로들까지 뭐 막 오라고 해가지고 막 논의를 해요. 그리고 한동훈하고 독대회가 끝난 뒤에 난 이게 가장 코미디 같았어요. 추경호를 불러서 만찬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 진짜. 어저께 한동훈 형 밥 안 먹는 데가 이미 소문이 났었잖아요. 네. 이미 선약이 있었다. 선약 있다. 근데 그게 추경호야. 근데 추경호는 또 갑자기 불러서 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약속을 잡을 때도 어떤 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나 그 만나면 좋은 사람하고는 뭐 술도 마시고 밥도 먹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 싫은 사람하고는 그냥 차나 한잔 하시죠 라고 하면서 그냥 돌려보냅니다. 잠깐 얘기하고 그런 형국인 거죠. 아니 이거야 그냥 기분 나빠서 어쩔 수 없이 만났어 한동훈을. 그런데 우리 마누라 싫어하는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됐다요 너 막 빨리 가라 하고 기분 나빴어. 그런 다음에 내 꼬붕 어디 있지? 야 너 와 술이나 먹게. 이거 아닐까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세 사람이 만났어. 야, 시간 없어서 바빠서 오늘 저녁 못 먹고 그냥 콜라 한잔 하고 끝내자 했는데 한 놈이 돌아간 뒤 두 놈이 따로 만난 거랑 비슷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한동훈이 사퇴라고 하는 카드를 딱 해야 되는데 사퇴 그냥 지금 못하겠죠. 현재까지는 윤석열의 발 밑에 있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김건희 발 밑에 있는 거. 김건희 씨가 예전에 이제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를 보면 이명수 기자가 그때 뭐 제보할 거 있는데 한동훈 전화번호 알아요? 동훈이? 동훈이 그래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아래로 보고 이야기한 거죠. 오늘 그 강화 군수선거 이겼다고 강화에 이제 갔어요. 시장에 가서. 네. 뭐 아따 그 말이나 못하면. 저는 그 국민의 소리만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소리는 안 듣고 국민의 소리만 듣겠다는 건 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근데 문제는 어저께 해야 될 이야기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의료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의료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꺼내지도 못한 거거든요. 꺼냈을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 배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뻥튀기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의료에 대한 이야기. 내년도 입학생은 줄일 생각이 없다가 공식적인 입장이잖아요. 겨울 되고 있습니다. 응급실 위에 터질 거예요. 그 이야기도 못했죠. 특검 어쩌고저쩌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게 쌩까였다는 건 아니 그 정도 되면 뭐예요. 너를 대표로 인정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뭐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어떻게 할 건데요? 특검 하겠다고 해야죠. 특검 받겠다고 해야죠. 탄핵 발의에 같이 해야죠. 그냥 말만 하면 됩니까? 알리바이 말하는 정치 좀 그만하십시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요. 지금부터 정치력이 있는 애라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비공개 회동을 해야 돼요.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해야 돼. 비공개 네, 회동을. 네, 네. 그래가지고 김건희 윤석열을 살벌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진짜 한동훈 대표도 참 사람이 좀 막 가슴도 작고 새 가슴인 게 거기서는 대놓고 얘기는 그러니까 못하고 하잖아. 새 가슴이야. 새 가슴이어서 아이템. 아니 거기서 차라리 들이받고 나오면 모양새라도 좋고 진짜 그때는 힘 파워가 생기는 거거든요. 넥스트 권력이다 보니까. 그런데 나와가지고 삐졌다고 집에 가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뭐 박수영 뭐 의원 토론회도 안 가버리고 그래 나중에 이재명 대표 만나자고 합니다. 이른바 이렇게 약간 작은 소심한 복수죠. 소심한 복수.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거예요. 그걸 못 깨 나오는 거죠. 새가 알 밖으로 나올 때는 에이. 자기가 쪼고 나오는 그걸 줄탁동시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안 되길 바랍니다.
왜냐면 되면 얘는 정치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장 밑에 있던 그 검사 이상도 이하도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저런 식의 모욕을 당할 수 있는 건가? 나는 저건 정치권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동훈 친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오늘 인터뷰에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살 이제 용산을 긁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신지호 지금 전략 뭐 부총장인가요? 그분이 나와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사적 문자 굉장히 자주 주고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약을 올립니다. 네. 네, 한동훈이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게 한동훈 자체도 윤석열과 비슷한 과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계속 같은 일을 동시에 같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윤석열을 막 때릴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이가 이재명 대표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가자 한동훈이 안 만나면 안 됩니다. 어휴,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요. 정치라는 게 좀 전문용어 들어가면 리스크를 줄이는 작업이 정치예요. 우리가 확장성이 있으려면 우리 내부적인 것을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일단 주가 조작 무혐의 하면서 분위기 안 좋아졌잖아요. 안 좋죠. 더군다나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김건희 국정감사하고 있잖아요. 웬만한 상임위에서는 다 김건희 다루니까. 그러면 최소한 자기 편만큼은 배신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윤석열식 응징인 거예요. 네. 한동훈한테 모욕 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네가 깽깽하고 죽겠지. 근데 한동훈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밟히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꿈틀거립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 김건희 입장에서는 한동훈과 지능적인 눈에 밟히는 거. 자기보다 뭔가 위라고 조금 생각하는 더 위라고 거. 생각하는 사람들. 네. 한동훈이는 밟아주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권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이재명 대표가 살벌하게 자기 수사했던 한동훈이 만나가지고 한동훈 대표님 대표님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정치적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좋아서 합니까? 같은 놈들인데. 윤석열이 그게 안 되는 거고 한동훈이도 아직 정치인이 안 된 거죠. 저번에 그 김건희 특검 통과시킬 때 네. 한동훈이가요 계속해서 그 국민의힘 윤석열 지지자들로부터 공격 안 당하려고 말도 안 되는 특검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결국은 내 표가 부족해서 지금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애매모호한 워딩을 썼어야 돼요. 맞아. 지금 입장에서는 만약에 국민의힘 상당수 지지층이 한동훈한테 힘을 실어줬는데 얘가 윤석열한테 딸려가 버리면 한동훈 정치 생명 끝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유, 저런 거를 당대표라고 해놓으니 뭘 제대로 될 게 있어요? 지금 상황은 사실 한동훈이 가서 윤석열 멱살 잡아도 사실 이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환호할 거거든요. 근데 아무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망신만 소위 말하는 개망신만 당하는 거죠. 윤석열 멱살 잡는 사진이 공개되면 한동훈 지지율이 급속하게 오릅니다. 이재명 대표 목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대선 후보가 되는 거죠. 뭐 이따가 탄핵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만 지금은요 알량한 정상 아닌 사람들만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면 정상인들이 정상적인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어쨌건 윤석열은 진짜 골 때리는 사람이다. 어제 윤석열이 한 행위를 보면 진짜 그만두란 이야기 같았거든요. 근데 이 새끼가 못 알아먹고 그만두지 않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 당 대표직에 사퇴한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런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계속 바뀌었던 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 4년 하는 동안 한 20번 바뀌는 비대위원장, 당 대표, 비대위원장, 당 대표 그럴 수 있다. 예.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금 저 큰일 난 것 같고요. 자. 경향신문의 헤드라인 하나 보겠습니다. 윤석열에게 거부당한 한동훈. 당정 관계냐 민심이냐 택일 몰려. 사실은 저거 택해야 되거든요. 지금 어정쩡하면 어떤 선택도 받지 못해요. 이제는 택할 시기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냥 어정쩡하게 계속 그 두들겨 맞고 다니면 국민의힘 지지층도 한동훈하고 같이 묻어버리는 거지. 지금까지 한동훈은 윤석열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한묶음이라고. 네. 같은 쌍둥이 같은 느낌이죠. 네. 왜? 정치라는 게 오래된 기법이잖아요. 현 정부가 정권 말기에 지지율이 급락해서 지지율이 높지 않으면 지지층들이 속이 타는 거예요.
내가 뽑은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으니까 근데 하는 행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내가 다른 당을 찍고 싶진 않아. 그럴 때 그 당에서 후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대통령한테 비판적인 스탠스를 갖고 다시 대선주자가 되는 그건 망고의 진리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윤석열은 더 이상 지지하고 싶지 않아. 근데 민주당 찍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한동훈이 정신 차려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 표 갖고 정치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유명한 극작가의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 그거잖아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한동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빨리 선택을 하십시오. 맞습니다. 자, 그 네. 지금 그래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의전서열 7위인가 그래요. 의전서열 7위에 걸맞지 않는 그런 의전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재명 대표 그 독대 그 만났을 때 그보다는 더 잘 받아야 되는데 저 정도 취급받는 건 정말 여전히 시다바리를 보고 있다 하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돼? 안 됩니다. 애초에 한동훈을 당대표 시키는 게 아니었죠. 지금 김건희하고 윤석열은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정치인 하나 무색무취한 사람 시켜놓는 게 낫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요. 저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건 윤석열이 한동훈의 약점을 쥐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 찍소리 못할 거야. 한동훈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근데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한동훈의 최대 약점은 딸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또 김건희와의 300번 카톡 속에 또 어떠한 약점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죠. 서로의 약점이겠죠. 그거는 뭐. 그러니까 그런 관계다 보니까 저는 결국 공멸이라고 봅니다. 저렇게 망할 겁니다. 맞습니다. 뭐지 않았습니다. 공멸.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1부 마치고요.